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 복보기들 해수에 적응시켜주는 날입니다. 우리 복보기 7마리였는데요 건강이 안좋은 2마리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초록버거가 좋아하는 비중 1.017로 맞춰줘야 합니다. 뚠뚠한 버거들이 생각보다 빨라요. 복보기가 위협을 느끼면 가끔 부풀어 오릅니다. 뚠뚠한 것이 더 뚠뚠해졌어요. 배가 터지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앵그리 버드처럼 생겼네요.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바닥에 응가와 남은 먹이가 많아요. 확 뒤집어준 다음 청소해주면 편해요. 엄청 잘 빨려 들어가네요. 이번엔 복보기 집도 만들어줄 거예요. 복보기들은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기는 것을 좋아해요. 화분도 넣어줬습니다. 이제 비중계가 필요합니다. 1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다른 제품도 있지만 저는 정확한 것을 좋아해요. 이제 천일염을 넣어줍니다. 해수염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1리터당 32에서 34g으로 계산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뜨거운 물을 넣고 나중에 온도를 맞춰주면서 넣어줍니다. 소금이 다 녹으면 측정해 줍니다. 현재 비중은 1.01로 보이네요. 천일염을 추가해 줍니다. 아지랑이 같은 것이 없어져야 해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니 1.017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보기들 물맛땜 해주고 넣어줍니다. 복보기가 화가 났군요. 귀여워 보이지만 복보기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잡아먹히기 전에 너무 놀라서 저렇게 변하는 거죠.
덩치를 부풀려 먹히지 않기 위한 생존 수단입니다. 10분 정도 지나니 풀리더군요. 복복이들 적응도 잘하고 좋아하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